게딱지장 코스트코 갔다가 사왔지. 아 이거 어떻게 먹으면 맛있게 먹을까. 아 계란말이를 해먹는겨. 크래미 게살 듬뿍해서 막 비벼먹는 느낌 제대로 나겠는데. 오케이 좋았어. 게딱지장 먹어볼까. 야들야들 크래미 쭉쭉 올려서 계란말이 무말랭이 김부각으로 꿀조합 완성. 사운드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 오늘도 들어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게딱지장에 김부각, 김, 크래미, 반숙계란장, 열무, 김치, 계란말이, 무말랭이 이렇게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꽈뚜롭씨가 생각이 갑자기 나가지고 꽈뚜롭 버전으로 해봤자 먹어볼게요. 게장 먼저. 와 진짜 게딱지 열어가지고 딱 먹은 그 느낌 100% 재현입니다. 와 너무 맛있는데? 김부각이랑 먹을까? 무말랭이. 아, 게장에 밥 비벼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사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코스트코에 있길래 사봤거든요. 영덕 게딱지장. 광고 아니고요. 맛있네.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게 내장이 92%가 들어갔대. 오케이. 오, 좋아. 저는 이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지금 거의 인생 메뉴를 만난 느낌이에요. 아, 뭐지? 뭐라고 돼? 인생 공산품? 맛살이를 올려먹는데 맛살이 찢는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어마어마하죠? 와 이거
잘 어울려요. 근데 이왕 먹는 거 그냥 게장을 듬뿍듬뿍 넣어서 먹으면은 더 어마어마할 것 같아. 오늘 다 먹어야지. 오늘 저녁도 이거다. 참기름 살짝. 장난 아니죠? 맛있네. 달달하면서 짭조름하면서 뭔가 약간 연한 그런 간장 맛이 나는 계란장이거든요. 얘 그냥 홈플러스에서 있는 거, 뭐 김치 코너 막 있는 거기서 샀는데 괜찮네, 맛있네. 김부각 맛있네. 이 김부각은 사실 제가 처음 먹어봤거든요. 근데 그 맛이랑 똑같아요. 고추티각 알아요? 아닌가? 고추티각을 안 드셔보신 분들이 더 많으려나? 그거랑 맛이 똑같은데 김맛이 나는 거예요. 게장이랑 먹으면 단짠 조합이네, 단짠. 짠! 잘 먹었습니다! 밥 두 공기를 비볐는데 순삭! 사실 더 먹고 싶은데 밥이 없어요. 그게 많이 아쉽네. 하지만 오늘 저녁에도 저는 게딱지장을 먹을 겁니다. 너무 맛있다. 좋아. 남은 반찬은 이따 저녁에 또 먹어야지. 게딱지에 밥 비벼먹는 거 또는 볶아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그냥 이렇게 비벼먹었지만 또 이렇게 불을 착 올려가지고 밥 탁 넣고 또 이거 착 넣고 채소 좀 이렇게 볶음 채소 탁 넣고 볶아가지고 먹으면 더 맛있지 않을까요? 저녁은 그렇게 먹어야 되겠다. 오늘 영상도 맛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맛있다 근데 이거.